좀 이렇게 깜찍하고 귀엽고. 아, 혹시 혹시 미성년자 아니세요? 아, 저 21살이에요. 아, 21살이에요? 네. 네. 21살처럼 안 보이고 정말 더 어려 보이고 너무너무 예쁘고 깜찍하고 막 기운이 막 샘솟습니다. 지금 제가 옆에 앉아 있으니까. 네. 아니, 엄마 미소가 생긴다. 그쵸?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오늘 북 콘서트 끝까지 함께 할 텐데요. 이렇게 한경일 씨, 또 주니엘 씨도 인사도 나눠봤으니까 이제 그럼 책 얘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영 씨, 참 낭독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처음에 제가 옮긴 시간 난독을 과연 러브 스토리를 할 수 있을까 좀 우아했었는데 또 이렇게 해보니까 저는 영화를 통해서 러브 스토리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의 장면들과 감성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제가 좀 몰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한경일 씨와 주니엘 씨는 네. 무대 뒤에서 아마 난독 들으셨을 텐데 네. 어떠셨어요? 네. 이렇게 북 콘서트에 처음 와봤는데 네. 책을 읽는 콘서트도 처음이에요. 네. 되게 신선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신선하고 좋으니까 다음에 또 와주실 거죠? 그럼요.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경희 씨는 어떠셨어요? 이게 누군가 앞에서 책을 읽어준다는 느낌보다는 뭐 연기를 보는 듯한 뭔가 영상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관객석에서 이렇게 두 분께서 이렇게 낭독해 주실 때 그 순간순간에 맞게 이렇게 탄성이 나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실감나게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오늘 한 가족처럼 한번 즐겁게 네. 호흡을 맞춰서 잘 낭독을 해보도록 하기로 하고요. 러브스토리 책 처음 부분 함께 했는데 올리버가 사랑하는 여자친구 제니의 연주회에 갔습니다. 연주가 정말 멋졌나 보죠? 제니가 나오자마자 막 대단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겨울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제니가 프랑스 파리로 공부하러 갈 거다. 이렇게 딱 말하면서 네, 올리버는 아주 깜짝 놀랍니다. 웬 갑자기 프랑스냐? 나는 어떡하고 프랑스로 파리로 가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니는 졸업 후에는 각자 자기의 갈 길을 가야 한다 이런 말을 또 하잖아요. 네. 네. 신분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아니, 저는 뭔가 말씀을 하실 줄 알고 이렇게 열심히 듣고 있었던 거였어요. 네. 제니는 이 올리버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백만장자의 아들이고 그렇죠. 굉장히 평범한 소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 때문에 우리는 헤어질 거다, 아마 헤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거였죠? 그거는 제니 입장이잖아요. 사실 올리버는 진심으로 제니를 사랑하고 또 진심으로 제니를 만나는 건데 그래서 바로 제니에게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의 결혼은 어떻게 하고, 한경 씨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봤을 때 올리버 군은 상남자입니다. 상남자식 프로포즈를 바로 한 것 같거든요. 좀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그 제니가 묻잖아요. 도대체 왜 결혼을 하고 싶냐? 와, 그거 정말 이 부분에서 제가 안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았거든요. 이 제니의 멘트 또한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맞아요. 변명을 하거나